안녕하세요. 저는 원진마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진이라고 하고요. 원진마학관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서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3년차든 방학관이고 처음에는 진짜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방학관을 하냐. 근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학관은 엄청 많고 대부분 근데 가업을 물려받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아쉽긴 했었죠. 가업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진짜 생뚱맞게 시작을 해서 배우러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1년 정도는 좀 돈을 안 받고 제대로 배워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학관이라는 게 약간 추억이 있는 이런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세대가 만약에 끝나면 우리가 만약에 낳는 자녀들은 방학관이라는 걸 모를 것 같더라고. 우선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추억인 거죠, 추억. 인테리어는 처음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제 손이 다 들어가야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목수 한 분을 사서 어플 보면서 했어요. 어플 보면서 만들었고 그 인테리어 자체도 저는 다 당근에서 샀어요. 시계, 거울, 의자 등까지. 이 의자도 당근에서 15,000원 주고 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제 감성이 묻어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일 신경을 썼던 거는 진짜 제가 방학관을 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쓴 데가 라벨이었어요. 저는 추나 같은 걸 좋아해요. 야한 추나.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통해서 진짜 우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고 이런 분을 만났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처음에는 쫄라맨처럼 제가 그려서 다 보낸 거예요. 여기는 어떤 그리고 오토바이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1년에 한 번씩은 라벨을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리즈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충분히 좋아요. 사람들이 왔을 때도 이쁘다 그러고 근데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이쁘다 그러는 거지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게 똑같이 방학관을 했으면 이쁘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방학관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를 우선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떡은 안 하고 기름은 열심히 짜고 있는데 차별화된 건 뭐냐면 우선은 방학관이라는 게 대부분 방학관을 가면 청소가 힘들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기름을 만약에 1시간 짜면 저는 청소를 2시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힘들어.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기름 안 짜요, 아예. 깨끗함이 좀 차별하고 그 다음은 복근 온도. 온도가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먹는 거는 태워야 돼요, 기름을. 깨를 태워야 된다는 거죠. 로스팅 할 때 커피처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좋다고 하셔서 더 찾아주는 것 같고 마트에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다 그래요.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숫가루 이건 항상 얘기하지만 미숫가루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선은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다가 감사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기름보다는 미숫가루가 더 잘 팔리니까 말도 안 되게 좋은 걸 쓰면 다 맛있어요. 근데 좋은 걸 쓰면 다 맛있는데 콩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비율 자체가 제가 먹으려고 만들다 보니까 비율이 시장성이랑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내가 시장에서 사다가는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 삽교에 할머니가 계신데 거기서 서리태, 백태, 참깨, 들깨 네 개 정도는 직접 해서 가공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카페 분위기는 저도 카페를 처음 했지만 신기해요. 이게 저는 카페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고 했는데 타이틀이란 자체가 방학관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오는 거예요.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커피를 드시고 미숫가루 드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정말 라이더도 있지만 애기들도 있고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80대까지 이게 한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어른들도 즐길 수 있구나. 못했던 거지 안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싶어요. 저희는 메인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시그니처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숫가루도 다 만들고 청 같은 경우도 다 만들고 방앗간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을 거치지 않으면 시그니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미숫가루도 남을 써서 만들 수도 있고 카페도 남을 써서 이렇게 제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손을 거치지 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제 철학이자
좀 지켜나가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방앗간을 하면서 5년 뒤가 항상 그 가족 사업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도 이모도 커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거죠. 목표가 5년 뒤였는데 너무 빠르게 돼서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목표가 요번에 생겼어요. 제주도 갔다 오면서 제주도에서 방앗간 해보자. 이게 그냥 가장 빠른 목표가 된 것 같아요. 방앗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젊은 애들이 방앗간이 뭐야? 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거를 저로 인해서 방앗간이라는 게 잊혀지지 않고 이런 좋은 공간이야. 뭐는 없지만 이런 추억이 있는 공간이야. 뭐 가서 깨냄새도 맡고 떡은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따라서 왔으면 더 좋겠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클래식한 추억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고 방앗간이라는 게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